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매번 금요일마다 나는 지난 주간 행복했었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했었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명확해져야 하는 거죠. 주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예수 동행 일기 리딩 데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내일 토요일에 한 주간 동안에 예수 동행 일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구절들 부분에는 밑줄 치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6월 말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의 예수 동행 일기를 또 한 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내 삶 속에 주님은 정말 함께 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예수 동행 일기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안에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정확한 판단이 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행복했다 불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다 헛된 판단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영광 중에 이사야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인 줄 실제로 뵈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도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나라가 걱정인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걱정, 기도 제목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나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뵌 것 그거 하나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었습니다. 이사야가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그동안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았구나. 안 해야 될 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하나님 영광 가려운 말,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하나같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부여잡고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구나.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 핀 수술 들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얻지요. 그리고 이사야가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생각하던 거, 느끼던 거, 뭐 간절하던 거, 기도 제목 전부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행복했나, 불행했나, 지금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서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어떤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불행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신 분들 오늘 주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고 영상도 본 적이 있겠는데
그 닉 VGG의 영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한 토막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VGG 이미 다 아시는 분이죠. 그건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아주 가는 닭 다리같이 아주 가는 그리고 발가락은 둘밖에 없던 그 닉 VGG가 쓰러지고 나면 어떻게 일어나죠?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난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닉 VGG는 8살 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뭘 하고 살 겁니까? 그의 평생에 세 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15살 때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던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구절을 읽고 그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하고 살아야 될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닉 VGG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루하루를 삽니다. 정말 모든 일을 엔조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다리 하나밖에 없는 팔다리 없이 발가락 두 개만 가지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노래를 작곡한 음악가이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가수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기도 해요. 저는 하나도 못해요. 근데 다 해요.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도 못합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이루고 사는 일에 놀라우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대답하기를 속은 병들었는데 겉만 좋으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제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가 도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 해결받을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로 삶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고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부자라. 닉 VGG가 나는 부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친다는 그러면 부자인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38절 한 절만 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하고 주리고 울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23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를 인하여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자들은 다 가난하고 주리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말을 안 하셨어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미 복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섬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부족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자기가 너무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혹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그럴 경우에는 좀 있을까요? 그런데 가난하고 서럽고 억눌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복이 있는 자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그때 주님 앞에 모여있던 그 가난하고 병들고 서럽고 그런 사람들이 다 너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해주라. 누가 너에게 뭘 뺏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걸 기꺼이 주라.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어려울 건 없어요. 돈이 드나요? 우리는 항상 돈 계산부터 하잖아요. 할 수 있나 없나.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죠?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는데 무슨 돈이 드나요? 네. 나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는 거 무슨 돈 드나요?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는데 뭐 만 원짜리 축복이 있고 백만 원짜리 축복이 있나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뭐 학위가 필요한가요? 실제로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단 하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늘 서러우니까, 늘 피해 당했으니까, 늘 두려우니까, 늘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상상이 안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나?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받은 진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 있는 사람처럼 전혀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 악만 남았어.
하여튼 100배로 갚아줄 거야. 악만 남았어요.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어서 복수할 거야. 잘 되어서 복수할 거야. 나 무시했던 사람, 나 멸시했던 사람,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완전히 악에 받쳐있는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원수같이 하는 자에게도 내가 선대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인 거죠.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지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 있게 살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그냥 한마디로 주라 그랬어요. 주라.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고 지내는 건 무슨 힘이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게 해주옵소서. 재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용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럴 사람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복을 받고도 실제로는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사세요. 나와 한 몸이 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리고 인색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무정하고 정말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남북전쟁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 테일러라고 하는 곳에 어느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일은 성실하게 하고 똑똑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농장 주인 딸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 주인인 테일러 씨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아주 대노하게 됩니다. 아니 감히 누구를 넘봐? 너 지금 너 주제에 너가 뭘 가진 게 있어? 너가 뭐 배운 게 있어? 아니 너 주제에 어떻게 내 딸을 넘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당장 내쫓았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납니다. 그 창고에서 그 소년이 머물던 그 방에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임스 A. 가필드. 바로 그걸 보는 바로 그날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소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내쫓았어요. 감히 어디를 넘봐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진짜 복이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자기가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색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베풀지 모르고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살면 복은 이미 받았는데 나 스스로가 복을 계속 걷어차고 살았으니 어떻게 복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나 편지가 많이 옵니다. 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나에게 정말 복이다. 아,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언가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가진 건 없어도 하여튼 가진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누가 자꾸 도와달라는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보다. 아무도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거울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누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나.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 오는 요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돕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 학비가 없었어요. 다행히 교회 여선교회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학비를 주고 학교에서 또 장학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마쳤어요. 제 마음속에 신학생들을 보고 또 학비 없는 대학생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자꾸 그 점에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가요. 제가 설한 목적에 부임해 와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써든지 우리가 장학금을 줍시다. 제가 그렇게 장학금을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저는 첫 목회를 시골 교회에서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생활비 보조가 왔어요. 그래서 겨우 먹고 지내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교회를 섬기고 그 부대를 위문하고 할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군목님들 요청이 오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야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새벽 일찍 그래야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니까 새벽 기도 때 나오실 때 만나야 되니까 미리 비서실에 연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일찍 가서 4시 반 정도쯤 가서 그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왔냐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제일 눈이 빠져라고 이렇게 쳐다보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 나오시면 그러면 이제 군인교회 형편 또 이제 닥친 부대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하면서 제 마음속에 도움을 받는 자의 심정, 그 간절함, 그 안타까움,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것은 도울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의 요청이 저에게 있어서는 남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더 이상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은 본래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본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쫙 갈라집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욕구가 다릅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영의 특징이에요. 가지고 가지고 가져도 모자라요. 만족이 안 돼요.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부자에게 가서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할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데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는 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을 아마 찾아가서 물어도 똑같은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계속 배가 고파요. 배는 터질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배가 고파요. 얼마나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 그런데 실제로 그 영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 거머리가 세상의 영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속에 거머리가 있는 겁니다. 다오다오, 끊임없이 다오다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 주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는데 구제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구제가 좋은 사람은 참 드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뻐지는 사람. 대부분은요, 부담스러워지게 돼. 이제 지친다. 아우, 지긋지긋하다. 아, 나한테 뭐 돈 빌려준 거 있어? 뭐 자꾸 나한테만 달라고 그래?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기쁨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게 세 번, 네 번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힘들어요. 저도 실제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몇 번씩 받게 되다 보면 마음이 쉽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품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영록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영록 목사님은 세 번 심장 이식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심장 이식수술을 해야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단순히 새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제 삶 전체를 바꿔주세요. 그저 심장만 고치지 말고 제 삶 전체를 바꿔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심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위중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라. 아, 지금 그 심장을 자기가 이식받아야 살아요. 지금 아내도 젊고 아이들도 아주 어려요. 내가 우선 살아야 가족도 사는 거죠. 그런 절박한 순간인데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리고는 혼수상태에 빠지면 정말 죽음에 들어가는 거죠. 다행히 뭐 아주 좋은 심장은 아니지만 응급으로 그 심장으로 생명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그리고 또 심장이 안 좋아져서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다 끝인가 싶은데 병원에서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첫 번째 기록을 보니까 당신이 이식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심장을 아주 응급한 환자에게 당신이 그것을 양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심장 이식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뿐만 아니고 하영록 목사님이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믿음에 섰어요. 세 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회사를 설립해서 팀 하스라고 하는 그런 설계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회사의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것이 그 회사의 비전이에요.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뭐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비전을 내걸 수는 있겠지만 이 팀 하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사원 교육을 하는 주제가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사를 엄청나게 사용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것, 아 그게 가능하는구나. 네. 주님을 진짜 만나면, 정말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돕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구나. 사실 이 구제가 기쁨이 되는 이 역사는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돕고 그렇게만 사는 사람. 황홀할 정도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돕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이 계속 내게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떠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돕고 나눠주고 구제해요. 그가 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재정적인 부를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면 그러면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에요. 선한목자교회가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족하다고 합니다. 큰 교회로 그렇게 분류돼요. 이것이 축복인가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저주받았나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이렇게 교세도 크고 교인도 많고 예배당도 크니까 이 교회는 복을 받았구나.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사명인 거예요, 사명. 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고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더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하신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큰 것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우셔서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면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명은 큰 사명 받아놓고 실제로 감당하기는 조금 감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비 상환이 지금도 우리 교회의 현안입니다. 아직도 한 100억이 넘는 우리 건축비 부채 상환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의 원칙은 건축 헌금 한 걸로만 건축비 상환을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장로님들과 그렇게 정했어요. 건축 헌금이라고 쓰여진 것만 가지고 건축비 상환을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한 30억 가까이씩을 우리가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일반 재정, 11조, 감사헌금 이런 특별한 헌금들은 절대로 건축비 상환에 쓰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건축비 부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일반 재정을 건축비 상환에 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데 흘려보낼 수가 없게 돼요. 선교사님을 도울 수도 없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언제나 주라. 그러면 너에게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것인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했습니다. 이건 분리하십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마치 빚 없는 교회처럼 그렇게 흘려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주 부자인 줄로 생각해요. 네. 빚 많은 티를 안 내니까. 네. 그리고 참 여기저기 흘려보내니까 우리 금요성령집회 헌금은 늘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이번 헌금은 선교한국 집회를 위해서 헌금을 다 보내죠. 11조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 재정은 감당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전부 분리개척교회로 흘려보내죠. 실제로 분리개척교회에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 재정에서 덧붙여서 분리개척을 해마다 한 교회씩을 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어떻든지 우리 예배당 이 건축비 마련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한 돕자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빚까지 져서 또 왔던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재정적인 복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고 느끼면 그것은 진짜 의미는 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건 화가 됩니다. 부자에게 화로다라고 저주하셨던 그 내용에 해당이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일 뿐입니다. 어떻든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가 복이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챙기고 모으고 그렇게 해 살아도 어렵게 사는데 아니 이건 뭘 주라니? 지금 내 형편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꼭 돈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주고 용서도 주고 기쁨도 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나는 주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런데 내 속에 채워지는 게 없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바로 내 속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주고 주고 또 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안 되는 거 보니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그 주님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의 안에 진짜 갈망은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하는데도 꿋꿋하게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렇게 알아보니까 바쁘시대요. 일기 쓸 여력이 없대요. 너무 피곤하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일기까지 쓰기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바빠서 며칠째 밥을 못 먹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아, 그 사람은 진짜 바쁘구나. 그런데 밥 챙겨 먹으면서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시는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너무 모르시는구나.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뭔가 바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서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정말 바보잖아요. 아니, 우선 건강은 지켜가면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성공하고 학위 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이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늘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기록하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를 계속 이어가자고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바쁜 일 때문에 뒤로 밀려야 되는 거죠.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으면 소원하는 성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눈에 선해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로 나갔을 때 그 느낌,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던 것, 우리 주님이 걸으셨다고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길을 이렇게 쭉 밟아서 걸어보는 것, 이건요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 그 느껴지는 느낌이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은 다 성지가 됩니다. 여기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것이고 여기가 우리 주님이 쓰러지셨던 것이고 여기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여기가 우리 주님이 세례받으셨던 것이고 그런 곳마다 다 큰 성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잠깐만 계셨던 곳이라도 정확하게 알려만 지면 그건 뭐 대단한 곳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잠깐 서 계셨던 곳 하나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라고 가서 그곳에 가서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온다면 지금 그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다 성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귀한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5년이 되고 그렇게 10년이 되고 그렇게 20년이 되어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정말 복의 통로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 속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정말 주고 또 주고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한 어떤 후회가 오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을 때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돼요. 너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어떤 실망 또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낙심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중압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눌림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나간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려고 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나와 하나 되신 주님, 그 주님만 묵상하다 보면 금방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압감 속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지난날의 실패가 다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더 움켜쥐고 싶은 생각 없어졌어요. 어떻든지 주고 싶어요. 더 베풀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부어져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요. 더 이상 움켜쥐고 더 이상 끌어모으려고 하고 더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 다 내 속에서 사라지고 그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모든 것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시니까 이제는 정말 주고 싶어요. 누구 줄 사람 없나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혹시 없나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 나에게 그렇게 원수같이 가시같이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줄 게 없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강단에 올라오시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든 오늘은 정말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냥 대언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과 더 깊이 여러분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를 바라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적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가 놀라우신 하나님, 내 왕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놀라워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불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 오늘도 하나님 사모함에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 만나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리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바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완전히 바꿔주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역사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를 만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를 좋아하시는 주님,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같이 하소서. 주님 주관하소서. 오 주님, 그 오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같이 하소서. 그동안에 가진 것도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 주소서. 주님 그렇게 안달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으니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만 오직 찬양합니다. 더 이상 가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베푸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곳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더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불행한 것도 아니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바보 같은 생각에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 하나님 마음속에 오늘도 보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소서. 하나님 세상의 영에 하나님 준 모든 생각이 다시 깨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소서.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은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세우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안수해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로 완전히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구별되게 하소서. 주여 구별되게 하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은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분들도 내려오셔서 안수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안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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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은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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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안수해 주소서. 그렇게 구별해 주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기 원한, 은혜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기 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기 원한, 오 주여, 오 주여, 주 예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진정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